됐어. 아, 진짜 겁나 거슬리네. 문을 열어놔야지. 자, 음소거 주세요. 음소거. 자, 안녕하세요. 캠 캐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채점 다 하셨죠? 채점 시간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해설 강의 맡고 있는 검찰 D입니다. 자, 오늘도 컨셉에 맞게 한번 해볼 건데,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워요. 쌤이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퀴즈 1번 오늘의 컨셉 나갑니다. 오늘의 수업 컨셉은 바로 맨 처음 했었던 거예요. 키워드 반복이다. 근데 이 지문에 키워드 반복이 없어.
그럼 어떻게 우리는 키워드 반복을 알아낼 수 있을까? 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 15년 3월, 이 지문 컨셉은 사실 주제에서 예시로 오는 게이 15년 3월의 컨셉이고, 쌤이 이 주제 예시에서 키워드 반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자, 그럼 키워드 반복을 할때 있어서 주제, 예시로 나오면 반드시 키워드가 어떻게 돼? 다를 거예요. 키워드가 다를 것이다. 키워드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문맥상 동의어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문맥상 동의어를 좀 찾아가면서 할 것이다. 물론 문맥상 동의어도 다음 주에 한번더 반복하겠지만 오늘은 키워드 반복 명백하게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그렇듯 그럼 주제문에서 어떻게 판단할까 시작할 건데 아직 메모 못한 자 있죠? 자, 보시고 메모할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볼까요? 자, emotions usually get a bad reputation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감정은 보통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자, 쌤이 이 지문의 컨셉 뭐라고 했지? 주제 예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usually가 나왔어요. usually 이거 뭐지? most, many people 같은 건데. most랑 many 들어간 것들 다 뭐라고 했죠? 통념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통념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 훈련받았어? 반박당할 것이다. 라고 훈련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서 유설리 딱 봤더니, 보이는 것, however입니다. 자, 그러면서 쌤이 15년 컨셉 뭐라고 했지? 예시라고 했지? for example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은 보통 어떻다? 평판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감정은 평판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서 They're often seen as something to be regulated and manage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표현 CASB입니다. CASB A를 B로 여기다. 여기서 A가 지금 주어로 나오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바로 seen as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것은 뭐로 여겨지고 있냐면 자주 무언가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 regulated 규제하다. 자, manage라고 하는 건 관리하다지.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 평판이 나빠서요. 평판이 나빠서. 자, 일관성 있게 지금 말하고 있어. 자, 사람들은 even think, emotions, 감정들이요, are harmful. 어떻게? 해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뭐하다면, if they get out of control, 그것들이 통제가 안 되면. 자, 그래서 쌤이 제일 쌤은 F거든요. MBTI 완전 F94야. 제일 싫어하는 말.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마. 뭔 프로페셔널한 척이요? 죄송. 어쨌건 그것들이 통제가 안 되면 해롭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however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however가 나왔다. 그럼 반박이겠다. 그럼 저 파란색 키워드들이 반박되고 있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 될 것이다. 파란색 키워드들이 반박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될 것이다. 그래서 all emotions have a poin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든 감정들은 포인트, 요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meaning,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 They played an important part. 자, 그들은 뭐 했냐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In our evolutionary history, 우리의 진화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봐봐. 잘 봐. 자, 주제 예시 구문에서 주제는 그럼 도대체 어디에 등장하는가? 바로 예시 앞에 등장한다라는 점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주제 문장은 우리 알아냈습니다. 바로 for example 앞에가 주제다. 형광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자, 쌤이 키워드 반복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 반복된 파란색 키워드랑 반대되는 친구들을 however 기준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감정은 어때요? 나쁜 평판, 규제되고 관리될 것, 해롭다라고 했지만 뭐 했어? have a point.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워드 한번 정리해 볼게. Have a point. important part. 그 다음에 helped.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뭐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진화사와 생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얘도 봐봐. 의미가 있다. 중요한 부분이야. 도와줬다. 이거 뭐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 요약해 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진화사다. 생존이다. 이거 뭐야? 생존으로 요약해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이 키워드들, 임포턴트하다, 생존이 있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선택지에만 들어가면 정답 처리할 수 있다라는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보면은 자, seeing disgust. disgust은 역겹다라는 거거든. 누군가의 얼굴에 역겨움을 보는 것입니다. 뭐가 제시됐을 때, moldy food라고 해서 밑에 나와 있지, 곰팡이 낀 음식을 받고 혐오스러운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봄으로써 우리는 뭐할수 있다? avoid. 피할 수 있습니다. eating something dangerous. 위험한 무언가를 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쌤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생존과 진화사에서 중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 말은 즉, 피합니다. 위험한 것을 이렇게 키워드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쌤이 했던 것처럼 완전히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바뀐 것들을 지금 우리 찾아볼 수 있다라는 점이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한번 더 보면 by communicating happiness, 행복감을 전달하면서 we are able to develop beneficial social interaction. 우리는 이득이 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곧 뭐예요? 생존에 관한 것이다. 생존에 관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Even anger was an important emotion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분노 뭐예요? 이모션이에요. 분노조차도 was an important emotion 중요한 감정입니다. 우리의 누구한테? 우리 ancestors 우리의 그 조상들에게 뭐 하면서 motivating us 우리에게 찾도록 동기부여를 했어요. 음식을. Was there when he hungry?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찾게 해줬대. 왜? 열받으니까. 역시나 생존에 관련된 키워드다. 마지막으로 to fight off predators to compete for scarce resource. 그 다음에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포식자랑 싸우게 했고요. 그 다음에 희귀자원에 대해
싸울 수 있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모두 지금 현재의 키워드 반복입니다. 문맥상 동의어로 지금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반복된 키워드 쌤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 전부 다. 생존에 관한 것이다. 무엇이 첫 문장에 나와 있는 소재가요? 감정이. 감정이 생존에 있어서 아까 쌤이 하웨버 문장에서 뭐 했지? 생존에 관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하는 선택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생존에 대해서 언급한 거 한번 찾아볼까? Reason we need to hide our emotions. 생존 언급되지 않았어. Difficulties of reading others' emotions. 생존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았어. Contributions of emotions to human survival. 생존 있네요. 후보. 4번. Way of expressing emotions in different cultures. 없어요. Differences between emotional and physical responses. 없어요.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서바이벌만 보고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어요. 반복했잖아, 빨간색으로. 자, 근데, contribution 마냥 몰랐으면, 지금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자기 손목 이렇게 딱 쳐. contribution은 기여입니다, 기여. 필수단어예요, 필수단어. 중3도 알아야 돼. 기여. 자, 그럼 감정이 기여해왔다라는 말인데, 기여했다, contribution. 좀 잠깐만 지어볼게요, 윗부분. 문맥상 동의어가 뭘까? contribution의 문맥상 동의어. 자, 쌤이 확인할 순 없지만, 본문에서 네 단어로 찾아보세요. 본문에서 네 단어로 찾아볼게요. 컨트리뷰션의 본문에서 네 단어 찾아주시면 played an important part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야. 이것이 기여라고 요약됐습니다. 요약.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자, 요즘 쌤들이 그 재진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지. 이 재진술 요약할 때이 요약될 수 있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휘 그렇게 맨날 남겨서 페널티 쓰고 하는 거예요. 어휘 굉장히 중요해지겠습니다. 물론 15년도 시험이긴 한데, 15년도 시험 형식으로 앞으로 출제가 된다. 자, 봐봐. 키워드 반복이라고 했는데 똑같이 쓴 단어 1도 없어. 앞으로 재진술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이해됐으면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로. 자, 21번은 솔직히 컨셉에 맞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 이거 어려워서 쓸것 같아. 자, No Stone Age. 10 year old 이렇게 말하고 있어. 어떠한 스톤에이지 석기 시대, 어떠한 석기 시대 10살짜리도, 어떠한 석기 시대 10살짜리도 who have been living 살진 않았을 겁니다. on tender food 뭐 하면서, 자, live on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먹고 살다 이 말이. 자,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살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살진 않았을 것이다. Like modern potato chips, 뭐처럼 포테이토 칩이나 햄버거나 파스타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살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 먹고, 이거랑 좀 관련 없는데, 부드러운 음식 먹고, 턱관절 망한 나라 있죠, 일본. 장 지멋대로 이빨난. 딱딱한 음식을 안 먹어서 그런. 어찌됐건. 자, 그 어떠한 석기 시대 아이도
부드러운 음식을 먹었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석기시대 학생 아이도 부드러운 음식 안 먹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찾아보시는 것이 이 지문의 키가 되겠습니다. 자, their meal, 그들의 음식은 would have required, 요구했을 거야. Far more chewing,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씹기를요. 뭐보다 is ever demanded of a modern child. 그것이 요구된 것보다 현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구문도 같이 한번 볼까? 여기 would have PP 동사, 그리고 된 다음에 동사,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단추 모의고사 책에 안 나와요. 이거 뭐냐면, 에즈랑 댄, 등이 접속사야. 등이 접속사. 그래서 주어 밀즈를 공유하면서, 죄송, 밀즈 공유 아닙니다. 자, 튜잉을 공유하면서 지금 이즈를 사용하고 있다. 튜잉을 공유하면서 이즈를 사용하고 있다. 네. 자, 그래서, 더 많은 씹기를 요구하고 있다. 뭐인 것보다, ever demanded, 요구된 것보다, 뭐보다, of modern child, 현대 아이들에게 요구된 것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씹기가 훨씬 요구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키워드 쌤 옆에 적어 볼게요. 석기시대, 부드러운 음식 거의 안 먹었어요. 즉, 과거에 더 씹었어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더 씹었어야 했다. 자, 그러면서, insufficient use of jaw.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불충분한 턱관절의 사용 in the early years of modern lif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문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턱관절의 사용, 현대 삶의 초기에 불충분한 턱 사용은 may result in 뭐를 일으킬 것이다. In their underdevelopment and in weaker and smaller bone structur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their underdevelopment 그들의 뭐를 얘기할 것이다. 발육 부진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다음에 result in 다시 and in이에요. 오케이? 또 뭐를 만들어낼 것이며 더 약하고 더 작은 턱 구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살짝 지워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떠한 석기시대 소년도 부드러운 음식 먹고 살지 않았을 것. 다시 말해서, 과거엔 턱관절 사용이 많아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불충분한 씹기는 불충분한 씹기는 턱관절 발육 부진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충분한 씹기는 턱관절의 발육 부진을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키워드는 뭐다? 씹기에 관한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씹기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 누구랑? 과거와 현대를 비교해주고 있다. 과거와 현대를 비교해주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쉽게에 대해서 파란색으로 표현했었는데, 쌤이 계속해서 쉽게 관한 것들을 한번 볼게요. 불충분한 씹기는 결국 뭐다? 발육 부진과 더 약하고 작은 구조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그러면서, The growth of human teeth. 인간의 치아 성장은 requires a jaw structure. 뭐다? 턱 구조가 필요합니다. Of a certain size. 특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그것이 뭐냐? One that might not be produced. 아마도 다시 생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뭐 한다면, if usage during development is inadequate, 그것이 적절하게 발달 과정 동안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씹기인데 씹기를 얘기하면서 불충분한 씹기, 불충분한 사용을 얘기했어. 그것이 결국 발육 부진과 약하게 이어진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특정한 크기로 자라야 됩니다. 왜? 부적절하게 하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반복되고 있는 키워드는 뭐냐, 그러면? 씹기가 충분하지 않으면 발육부진, 턱구조 문제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자, 그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반복을 했는지 선택지에서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crowded and misplaced incisor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incisor 앞니, 자, 혼잡하고 잘못 배치된 앞니와 imperfect wisdom tooth, wisdom teeth, 부적절한 사랑니는 maybe disease of civilization, 그것은 뭐다? 문명의 질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질병이다. 문명의 질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찾아볼 말은 뭐야? 문명의 질병.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씹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생겼다라는 거야. 그러면 문명의 질병이든 발육부진, 턱구조 문제 제대로 자라지 않는 이것들이 뭐다? 현대 씹기로 인한 문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씹기로 인한 문제이다. 자, 그래서 first many dental problems would be prevented. 대부분의 그 치과 문제들은 방지가 됐습니다. 뭐 한다면 more biting were encouraged for children. 이 물기가 조금 더 권장된다면, 이거 물기 뭐예요? 씹기예요, 씹기. 자, 그럼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현대 씹기로 인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현대 아이들이 씹어서 씹는데 제대로 씹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그럼 정답은 몇번 되겠습니까? 정답은 3번이 될 것이다. 자, 이해 되셨죠? 컨셉에 맞지 않아도 그나마 이렇게 끼워서 맞춰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할 때꼭 필요한 자세이기 때문에 쌤이 조금 읽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22번도 그닥 컨셉에 맞지 않아서 얘는 건너뛰고요. 23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3번. 자, 보자. If you watch airline attendant 이렇게 말하면 attendant 승무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 승무원을 볼 때. When flight safety instructions are being given. 자, 비행 안전 지침이 are being given. 주어지고 있을 때. 자,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복도에 서가지고 막, 안전벨트 푸는 거랑 구명조끼 입는 거랑 막 보여주자. 쌤은 이제 제주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기 때부터 그냥 거의 태어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다녔는데 뭐 그때 기억이 나는 건 아니지만 아기 때 보면은 그 모양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거는 그 방송할 때 나오는 영어 문장 몇개 빼고는 바뀐 게 1도 없어요. 그래서 안 봐요. 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당신이 그 비행 안전 지침을 받을 때뭐 한다? 승무원을 보면 너는 알아차릴 것이다. 뭐를? They hold a life jacket. 그들이 구명조끼와 산소 마스크와 다른 demonstration materials, 다른 어떤 발표 자료? 발표 자료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시범용 물건을, 시범이라고 하죠, 시범. 시범용 물건을 뭐처럼 가지고 있다? Being auctioned at Christie'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Christie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Piece of art. 예술 작품처럼 들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예술 작품. 예술 작품을 들고 있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를테면 그런 거지. 우리 분명히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무릎이 이렇게 있고 안전벨트가 있으면 우리 손은 여기서 이렇게 벨트를 잡을 거잖아. 근데 승무원들이 할 때에는 벨트를 이렇게 손에 들고 손 모양을 이렇게 펴놔요. 엄지야 손 이렇게 펴놔가지고. 아이고. 손 모양을 펴서 마치 그 유튜버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서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펴놔요. 손을 펴가지고, 손입니다, 손. 손바닥. 이렇게 해서 이제 펴놓는다라는 건데 이것이 예술 작품처럼 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옥션인데요. 옥션은 경매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티에서 경매되고 있는 예술 작품처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why 물어봤습니다. 왜? Because it draws attention. 그것은 뭐 하기 때문? It은 앞에 내용. 들고 있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를 끌 겁니다. Those items and 그 상품들에게 주의를 끌 거고 그 다음에 conveys their importance 그들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처럼 들고 있는 이유가 뭔가 뭐다 관심을 끌고 중요성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According to a large restaurant owner 자, 큰 식당 주인에 따르면 he serves are 그의 서빙을 are taught to 가르쳐집니다. 뭐하라고? To present trays of food to customer with both hands with respect.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present 제시하세요. 쟁반을 음식 쟁반을 누구한테? 소비자들에게 무한체로 with both hands 두 손으로 with respec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문맥상 동의어 들고 그 문맥상 동의어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hold like piece of art 예술 작품인 것처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도 쟁반을 두 손으로 respect 정중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여기서 아무런 연결사도 없었지. 그렇다라고 하는 건 뭐다? 비슷한 전개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전개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는데, doing so, so는 앞 문장 받아줘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leaves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뭐를 남기냐면 with more favorable impression, 더 호의적인 인상을 줍니다. of the server and the restaurant, 서버와 식당에 호의적인 인상을 줍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키워드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아까 작품처럼 보여준 게 뭐야? 작품처럼 보여준 이유가 뭐야? 관심을 끌고 중요성을 전달해 주기 때문이다라고 했지. 여기서도 뭐, 더 호의적인 인상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호의적인 인상을 준다. The same principle applies. 같은 원칙이요. 같은 원칙이. 네, 또 apply 적용됩니다. 어디에? Anything you hold.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while speaking in public. 발표를 하고 있을 때, 공개 연설할 때에도 whether it is a piece of paper or workbook or product. 그것이 종이 한 장이건 아니면 규정집이건 제품이지 이건 간에 if you had to let your audience know what you are holding is important. 뭐래요? 네가 들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알려주고 싶다면 들고 있는 게 어떻대요? 중요했대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세요? Handle the item with respect and care. 존경과 신중함을 담아 보여주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따로 키워드 한번 이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비행기. 시범용품 어떻게 들고 있었어? 예술품처럼 들고 있었어. 자, 그다음에 다음 식당에서 음식 보여줄 때 서빙할 때 음식 보여줄 때 존경 담아 두 손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너가 중요성을 알리고 싶다면 뭐야? 신중하게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가 반복됐던 건 뭐예요? 소중하게, 소중하게, 소중하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소중하게 보여줘서 중요성을 인식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선택지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것이 몇 번에 있었을까요? 소중하게 보여줘서 그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세요. 자, 중요성 나왔고, 소중하게 하세요 나왔지?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자, 반복되는 키워드가 선택지에 반드시 들어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해 되셨죠? 자, 우리 새집은 봤기 때문에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겠다.
자, 여러분, 캠 켜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세진, 빨리 캠 켜세요. 예. 자, 우리, 여기 가끔 수능 얘기를 좀안 하는 것 같아서. 수능 꿀팁 하나 얘기하고 갈게요. 네, 24번 일치 문제. 일치 문제 우리 내신에서는 제일 어렵고 수능에서는 제일 쉽습니다. 자, 이 일치 문제요, 얘들아. 진짜 비하 발언 아니고요. 단어만 주면 초딩도 풀어요. 쌤 얘기했지, 경험 있다고. 물론, 다 읽어주면 애들이 알아서 푸는 건데, 단어만 주면 애들이 풀어.
자, 근데 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쉽다 보니까 잘 봐. 1, 2번 정답 없습니다. 정답률은 3, 4, 5에서 보통 이제 많이 정답이 배치가 되고, 4, 5번이 조금 더 확률이 높다. 4, 5번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일치 문제, 지금은 24번으로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이 수능, 모의고사 볼 때에는 26번입니다, 지금. 그놈의 4페이지야, 4페이지. 4페이지 하나 틀리면은 그냥 모의고사 찢어버려. 뭐 그런 정도의 쉬운 난이도인데, 26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26 일치 풀기 메모해볼까? 일치 풀기. 이건 컨셉이랑 좀 다르지만, 쌤이 너무 컨셉 충인 것 같아서, 수능 다음은 조금 문제풀이 방법을 좀 공개하겠습니다. 자, 26번 일치 같은 경우에는 3, 4, 5번이 정답이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5번 선택지부터. 읽고, 지문, 뒤에서 읽자. 뒤에서부터 하나씩 읽으시면 된다, 이 말이. 물론, 야, 오해하지 마세요. 내신 때 이렇게 하시면 무조건 망해요. 수능 때만 쓰는 것이다. 모의고사 할때 쓰는 것이다. 자, 보자. 그러면. 자, 거퍼에 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식물성 먹이를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파켓 거퍼는 이제 땅다람쥐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Gophers eat roots and other parts of plants they encounter while digging underground.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오, 벌써 나왔네. 자, 지하를 파는 동안 그들이 만나는, 지하를 파는 동안 그들이 만나는, 식물의 부분과 뿌리를 먹습니다. 이거 뭔데? 식물성 먹이를 먹는다. 지워. 자, 그 다음 문장으로 올라가 볼까요? 털이 무성한 긴 꼬리가 있다. Their bodies are fur covered except for a short, thick tail.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몸은 어떻게 됐대? 털로 덮여져 있습니다. 뭐만 제외하고. A short, thick tail. 짧은, 두꺼운 꼬리만 제외하면. 짧고 굵은 꼬리는 털로 덮여 있지 않다, 이 말이야. 오케이? 털이 무성한 긴 꼬리 아니죠. 자, 10초 만에 풀었다. 자, 이렇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4페이지에서 그나마 우리가 읽어야 될 파트가 이 26번 일치 페이지인데, 그 일치 문제도 뒤에서 풀면 바로 정답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으로 구현하지는 않지만 except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except 요거 우리 쌤네바는 좀 얘기하긴 했는데, 자, 시험에는 구현되지 않습니다만, 어감을 좀 잡아가 보자. except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제외하고, 이 말이야. 근데, except for 이렇게 말하면, 뭐뭐를 제외하면, 그것만 제외하면 다였는데, 라고 말하는 가정법이야. 자,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자, 그래서 털로 덮여 있고 두꺼운 꼬리에는 털이 덮여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털이 없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면은요. 자, except for는 걔가 없어야지 앞 문장이 완성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 자, 예문 한번 적어 볼게요. 제주도의 여행은
좋았어요. 비 빼면 좋았네요. 라고 가수비 얘기할 뻔. 비 빼면 좋았네요. 비온 날만 빼곤 좋았어. 이런 거야. 비온날 빼곤 다 좋았어. 자, 근데 the trip to Jeju was great. 제주도 여행 좋았어요. Except for the rain.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비만 아니었음 좋았어. 즉, 비 와서 망했어.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아, 비 아니었으면 좋았는데. 요거예요, 요거. 아, 비 뺐으면 좋았는데. 이런 느낌이다. 자, 시험으로 표현할 수 없죠. 우리가 독해할 때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컨셉 독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 독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자, 32번 질문 이해 안 되셔도 동해상 공인을 만들 수원 사업만 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풀어낼 수 있거든요. 잘 맞추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도록 자, a human system. 인간의 체계, a regulating flow. 흐름을 교정하는 인간의 시스템은 is almost always more responsive. 더 반응을 잘합니다. 뭐보다 메카니컬 원. 자, 이 원은 system of regulating flow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흐름을 조정하는 인간의 체계는 언제나 더 반응을 잘합니다. 기계적인 것보다. 그러면서 have you ever had to wait?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In a car. 자동차에서 at a red light, 빨간 불일 때, when there's a lot of traffic on your street, 너의 길에 교통체증이 있을 때요. And none on the cross street, 어디에? 아무도, 횡단보도에 서 있지 않는데, 교차로에는 차가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교차선에서는 차가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의 차선에 많은 차량이 있을 때 차에서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일단 키워드 잡아. 첫 문장에 나왔지. 뭐야? 흐름 규제다, 이 말이. 자, policeman would immediately see. 한 경찰관이 그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and adjust. 조정할 겁니다. 조정할 겁니다. The direction of flow. 그 방향적인 흐름을 방향의 흐름을 조정할 겁니다. 뭐 하려고? To meet the momentary need. 즉각적인 일시적인 필요에 맞게. 일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흐름을 조정할 것입니다. 네. The same applies to rigid rules. 자, 그 엄격한 규제에도 적용이 될 겁니다. In meeting, 회의와 같은 엄격한 규칙에도 적용이 되는데, It is hard to get a constructive dialogue. 자, 가주어, 진주어. 자,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뭐 한다면? And the participants are only allowed to speak in fixed order. 어떻게?
정해진 순서로만 발언하게 되면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흐름을 regulating, 조정하겠대요. 조정한다. 조정한다는 말 어디 있었어요, 여기? 방향 흐름을 조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여기 회의에서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겠다. 자, 반대말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렵습니다. 뭐 한다면? 정해진 흐름으로 얘기한다면. 그럼 이 파란색 두개 합치면 빨간색 키워드가 된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인간은 기계보다 흐름을 잘 조정을 하는데, 어떤 교차로에서 교통체증이 있으면 경찰이 흐름을 조정해 줄 것이고, 회의에서 흐름이 조정되지 않은 채 고정된 순서로 있다라고 하면 그 회의는 건설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인간들이 흐름을 잘 조정을 해서 무언가를 잘 흘러가게 만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문장 더 읽어보면 휴먼 시스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대시 연결 무시해 주시고, 자, 인간의 체계는 푸더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푸던 모먼트 바이 모먼트, 즉각 즉각의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Of the individuals in the group, 개인들의 그룹 속에 있는 뭐 하지 않은 채 without letting anyone dominate the meeting for long. 자, 누군가가 회의를 오랫동안 지배하지 않도록 한채한 집단에서의 개인의 그 순간적인 욕구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키워드 한번 볼까요? 역시나 regulating, 어렵죠? 조정한대요. 뭐를? 순간적인 욕구, 순간순간의 욕구래. 순간순간의 욕구가 뭐야? 순간순간 바뀌는 플로우다. 플로우,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야. 문제 정리해 되셨습니까? 네. 자, 뭐 하지 않은 채 아무도 회의를 오랫동안 지배하지 않게 하는 채. 자, 누군가가 회의를 오랫동안 지배한다라는 게 뭐예요? 고정된 시간 관계다 이 말이에요. 고정된 것이다. 자, 그래가지고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제 빈칸 찾아야지. 명백하게 every meeting of more than four and five people needs a leader. 자, 그래서 모든 회의들은 필요합니다. 리더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어? Who will? 윗문장에 나와 있는 거 여러 번풀때 그대로 적어놔. 이미디어 텐스 쌤이 그냥 끼워 남았어요. 즉각적인 흐름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세요라고 말하는 선택지를 찾아주시면 되겠다. 자, 몇 번에 있겠습니까? 흐름을 조정해줄 사람이 누구야? 자, 보자. 1번부터 Sacrifice is our own needs. 희생 말한 적 없습니다. Serve as a source of information. 정보원으로 기능하래. 뭔 소리예요? Keep a balance. 유지하래. 뭐를? 균형 잡힌 토론, 대화의 흐름을요. 흐름 나왔다. 흐름. Adjust라고 했지만 이게 뭘로 바뀌었어? Keep으로 바뀌었네. 3번 후보를 다 올려주시고, 4번 Stick to the fixed rules of the group. 근데 이건 뭐지? 얘는 파란색 키워드니까 주제랑 반대다. 자, 5번. Appreciate the hard work of the members. 그 멤버들의 노력을 칭찬하세요. 뭔 소리예요? 정답은 3번밖에 없었다. 자, 반복된 거 뭐였지? Regulate, 조정하세요. 이 단어가 adjust, 조정하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어? Keep, balance, 균형을 유지하세요라는 말로 조정하다라는 말을 바꾸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 반복이 되고 있는데 키워드가 다르게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아까 쌤이 지적했었던 문맥상 동의어의 흐름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고, 이러한 문맥상의 동의어 때문에 재진술 문장을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조정하세요, 규제하세요, 조정하세요. 그것이 결국 뭐였다? 조정한다라는 건, 이 질문에서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건 균형의 유지였구나.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신이나 수능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면, 아하, 흐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균형의 유지라는 말로 이 사람은 말하고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문해력이 많이 필요하겠지? 정말로 책 많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책 읽을 시간 없으면 뭐라도 읽으세요. 뭐라도 읽으세요. 뭐라도 읽으세요. 자, 3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자, when it comes to salt and sweet. 소금과 단 것에 관해서 말하자면,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라면, there's little, 거의 없습니다. 뭐할수 있는 거? 부모님들이 할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할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목적어 생략이에요. To change, a child's inborn desire for them. 아이들의 inborn 본능적인 태어난 욕구, 그러니까 본능적인 욕구를 바꿔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할게 거의 없어요. Which begins early in infancy? 그것은 뭐다? Which의 선행사는 desire입니다. Desire. 자, 그것은 begins. 시작해요. 언제? Early in infancy. 유아 시기에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34번 같은 거 지금 현재 수능에서는 퇴출된 문제 유형인데, 내신에선 계속 나오고 있는 연결사 문제다, 연결사. 자, 문제 풀기 용으로도 판단해 볼 거고, 키워드가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도 판단해 볼 것이다. 자, 그러면, there is some evidence. 자,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초기 식단이 can, 적어도 at least,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the circumstance in which, 그 환경을요,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will seek out sweet and salty flavor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이가 단맛과 짠맛을 찾게 될 사광을 적어도 바꾸어줄 수 있다는 몇몇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반복된 키워드 어디 있었니? change. desire, change, 그들의 children의 desire.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이들의 단맛과 짠맛에 대한 욕구를 바꿔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봐봐.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선천적인 욕구 어떻대요? 선천적인 욕구 바꿀게. 릴 하다 거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음에는 엥 증거 있어요 이렇게 됐어. 그럼 서로 문장이 반대되고 있지. 그럼 지난 시간에 말했던 A번에는 역접이 들어가야 된다. 역접이 들어가야 된다. 자, 역점 한번 찾아볼까요? However, 그러나, moreover, 게다가, however, 그러나, moreover, 게다가. For example,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 역, 여기 순. For example, 얘도 일종의 순접이지. 그러면 1, 3번 중에 하나다라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s early as 6 months of age. 자, 그래서, 6개월일 때에도 아기들, 뭐 하는 사람, who have been exposed more often to salted food. 이렇게 말하고 있어. 더 자주, 짠 음식에 노출된 아기들은 show a stronger preference. 더 강한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Salted cereal. 소금이 많은 시리얼에, 소금이 들어간 시리얼에 더 많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n babies with less salt experiences. Experience. 소금 경험이 적은 아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desire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Change desire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뭘로 바뀌었냐? preference라고 바뀌고 있지, desire가. preference라고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six month old babies, 아기들 who have been fed sugar, water. 자, 설탕물을 잘 먹었던 아기들은 뭐 하는 경향이냐? drink more of it. 소금물을 더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한 것보다 아기들, previously exposed to it. 그것에 이전에 노출되지 않았던 아기들에 비해서. 쌤 같은 경우에는 아기 때 요구르트 할머니가 계속 먹여가지고 이빨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 있으면 여기 한 줄로 이렇게 썩었었어. 요구르트가 단 거? 단맛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쌤 생각엔 좀 신맛에 조금 선호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하다가 신맛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자극적인 현재는 매운 거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 된장찌개에는 청양고추가 들어가요. 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맵찔이. 취향 차이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비번 한번 볼까? 소금 친구 어떻게 했어요? 아기 때 소금 먹었어. 설탕 친구 어땠어? 아기 때 설탕 먹었어. 둘이 어때요? 예시가 비슷비슷해요. 순접으로 이어질 것이다. 순접인데 어떻게 되고 있냐? 정보를 하나 더 추가해주고 있다. 이쪽에 들어갈 말 한번 찾아보자. 13번째. Similarly, 유사하게. 비슷하네요. Therefore, 그러므로. 둘다 순접이긴 하지만, 얘는 정보를 추가하겠다. 그러므로는 결론 내겠다. 결론 아직 안 나왔죠. 정답 1번 내겠다. 마찬가지로. 자, in contrast는 대조적으로. 자, 역접으로. 정보 추가하겠다, 이 말이. 역적으로 정보 추가하겠다. 자, 같은 순접끼리인데도 조금 차이가 있죠? 자, this effect lasts. 이 효과는 지속됩니다. Surprisingly long time.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Because even if parents stop giving their baby sugar water by 6 months of age. 이렇게 말했는데. 부모님들이 주기를 멈췄대요. 6개월 즈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멈췄어. 뭐 하려고? 아이고, 이 색깔이 아니네요. 설탕물을 멈췄어. 이거 뭐지? Change 했다라는 말이야. Change. 멈췄어요. 멈췄을 때라도 she'll continue to show a greater preference for it. 그 설탕물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줄 것입니다. desire를 보여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stop과 change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change에 반대되는 키워드는 last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continue다. 이런 말로 얘기하고 있지. 반대 키워드는 뭐였어? change. 그다음에 stop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나왔던 이 stop을 우리 키워드로 잡아볼 것이다. 오케이. 자, 이 질문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1번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고요. 퀴즈 2번입니다. 퀴즈 2번. 34번 키워드. 키워드 도출할 때 쌤이 가장 중심적으로 표시한 키워드를 하나 쓰세요. 자, 누가 봐도 지금 답다 가르쳐 주고 있지. 자, 쌤은 1분 후에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